짜잔. 네, 설날 다음날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랑 차영과장하고 동호대.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 식당이 문을 닫아서. 이게 뭐야, 설날 때 이런 거 먹고 있어. 하지만 KFC 신품이라는 거. 저는 원래 KFC를 먹지 않습니다. 맛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 동호 형의 추천으로 KFC 골든, 아니 골든 거 아니지, 하이 에그 베이컨 뭐 몰라. 하이 에그 하이간. 짜잔, 줌 들어오세요. 하나 둘, 짜잔. 역시 KFC인가. 볼까? 어? 빵이 다르다? 아, 안에 달라. 유식당에 나오는 그걸로 했나봐, 계란이. 근데 미리 붙여놓은 거겠지? 이거는, 예, 세팅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차영과장의 슈프림을 맡고, 이거는 롯데리아가 드디어 아재버거를 점심 메뉴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고문과장님의 아재버거 오리지널. 짜잔, 이게 뭐야, 서울연휴에 햄버거 못 가졌고. 그리고 우리는 햄버거는 안되니까 아, 슬프다. 설날 연휴 열심히 일하는, 아이씨, 우리 엄마가 욕하면 안되는데. 회사 와서 햄버거 먹고, 햄버거에 라면, 라면 먹고 이런다고. 인스턴트 향연이다, 향연. 닭고기에 한 개를 뛰어넘는 거야. 베이컨도 더하고 치즈 들어가고 계란. 보통 감자인데 계란이야. 자, 먹어볼게. 아씨, 미덥지 않은데 KFC 빵이 촉촉해. 아까 아재복 빵이야. 어때? 손만 출연했네. 발라줘? 말도 돼요. 먹어볼게요. 어때? 그냥 쭉쭉 먹어요. 어때? 정말 쭉쭉 올라오는데. 응? 있어줘도 아닌 맛. 다른 맛이 하나도 안 나고, 베이컨 맛도 안 나고, 베이컨 애가 안 먹어. 그래, 딱 그거야. 노는 적 없는. 이건 안 사먹는 걸로. 재구매 의사 없음. 그냥 쭉쭉 먹었는데 이렇게 비싸. 전화 왔다고? 별거 없어요. 이게 다야. 이게 다야. 궁금해서 먹었는데 딱 치킨 먹어 맛있는데. 이제 사진 시키죠. 그쪽에서 나한테 뭐 들어오시면 안 되지. 내 돈 더 내보지. 아, 끝맛에 약간 그런 맛이 나긴 하네. 근데 이럴 바에는 좀만 더 나 좀 증거 먹으러 먹는 거야. 아, 이게 무슨. 하이 에이크. 하이. 내가 KFC는 나한테 안 맞는 걸로. 아. 몰랐대, 실패했잖아. 먹자, 이제. 끝.